다를 것 같은데요.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. 일과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. 일단 지금 네.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 네. 이제 협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네. 또 홍보도 하고 있고 아. 네 그렇죠. 이번 작품 어떻습니까? 좀 본인이 느끼시기에 일단 다른 것보다 저는 네. 새로운 소재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. 또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손예진 씨가 또 아, 나오니까 예. 거기 이렇게 살짝 기대가야죠. 아니 근데 악역이시더라고요. 네, 윤질범. 한 번도 악역하는 거 못 봤는데 첫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잘생긴 악역은 거의 비현실적인데 좀. 그 두 분이 출연하신 것도 처음이시죠? 같이 하신 거. 그렇죠. 지난번에 그 연애가 중에 출연하실 때는 두 분이 호흡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막 장난을 치셨거든요. 실제로는 뭐 친하시죠? 네, 친하죠. 예. 그때는 이제 인터뷰용으로 장난을 치셨던 거고. 장난이 아니라 실제 안 맞았어요. 서로 떠넘기게 했던 건데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.